2021년 본격 운행을 시작한 KTX 이음. 국내 첫 동력 분산식 고속철도 차량으로 최고 시속 286km까지 낼 수 있습니다. 이 KTX 이음이 우즈베키스탄에 수출됩니다. 국내 개발 고속철도 차량 첫 해외 수출로 모두 2,700억 원 규모입니다. 우즈베키스탄의 철도 인프라 개선에 기여하는 한편 고속철도 운영 등 양국 철도 분야 전반의 협력 확대로 이어질 것입니다. 한 우즈베키스탄 정상은 지역 난방 현대화, 고속도로 건설, 상수도 사업 등 대규모 인프라 사업 협력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순방의 주요 목표인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 방안도 집중 논의됐습니다. 탐사부터 개발, 활용까지 전주기 협력은 물론 경제성이 확인되는 경우 한국 기업이 우선적으로 개발과 생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셰릭릭닝 야나다 추쿠르라시트리시와 하르타몰라마 켄게이트리시 도그리스다기 코슈마 바야낫 와 20가 야큰 보슈카 худжатлар бу эзгу ниятларимизга хизмат қилишига аминман. Эришилган барча келишувлар. 북한 문제도 의제에 올랐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유엔 안보리 결의 준수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습니다.